자, 그렇다면 TBS로 넘어가 봅니다. 이번 주 폐지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결판 난다. 네. 무효 확인 소송. 무효하겠네요. 아, 무효. 네네. 네. 제가 요즘 아, 요새 약간 이게 작가님이 멘탈이 안 오타에. 들어옵니다. 네. 네. 사실 오늘 말하기가 되게 그런 게 오늘 금지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제가 참담하다, 뭐 어목하다, 아, 그런 말 하면 안 슬프다, 돼. 뭐그 말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. 네. 지금 TBS 상황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TBS 돈줄을 끊었잖아요. 그 돈줄을 끊은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조례안인데, TBS를 지원해주는 조례안인데, 그걸 폐지하는 조례안이 1년 전에 통과가 됐는데요. 이 조례안에 대한 소송을 저희 구성원들이 했습니다. 재단은 빠졌지만 저희 구성원과 직능 단체, 그다음 개인들이 소송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폐지 조례안이 무효라는 걸좀 확인하는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. 행정 소송인데 이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. 아, 네. 주변에 탄원서도 쓰셨던데요. 네, 탄원서도 썼습니다. 마지막으로. 왜냐면 이제 정치적 해결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지금 그 조례안이 발효된 시점이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도 정치적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는 법적인 판단을 받는 건데요. 이 예측은 조례안이 어떻게 하세요? 예측을 좀 긍정적으로 예측은 보세요. 지금 이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이 인용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원고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더 중요해요. 서울시에서는 재단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효다. 무효다. 그래서 혹시 각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, 저는 판사가 저희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살아있다고 하면 최소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용은 안 되더라도, 저희가 가처분 신청도 같이 했거든요. 네. 이 조례안의 폐지 조례안에 대한 그러니까 정지는 좀 효력 정지는 해주지 않을까? 네, 네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 결정도 우리 약간 넓게 봐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기술적으로 이렇게 마치 한다기보다는 이게 조례 폐지 자체가 사실 너무도 비상식적인 행동들이어서 이게 법원에서라도 어떻게든 좀 제동이 걸렸으면 좋겠네요. 다음 폐지 주 다음 주는 TBS에서 우리 하잖아요. 언론 아싸. 이 결과를 바탕으로 또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. 네, 네. 그럴 것 다음 주에 같고요. 하나 다음 주 TBS에서 하나요? TBS 천막에서 아. 저희가 그 아. 패딩 입고 진행할 네. 예정이거든요. 간절한 아, 마음으로. 그렇죠. 네.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감사합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